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그 자바 PC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었죠. 오늘 만들어 볼 것은 그러니까 이런 뷰단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단은 몇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크게 보실 이쪽, 이게 자바 프레임이고요, 프레임.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 이것들을 이큰 네모난 박스 같은 것들을 자바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이런 것들, 이거를 바로 텍스트 박스라고 부르고요. 이제 로그인 버튼, 이제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이제 구성물들이죠. 이제 컴포넌트고,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이 패널들이 이렇게 담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널들은 이제 또이 자바 프레임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오늘 이제 일단은 이 밑에 있는 이 배경은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제가 이 배경을 공유해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서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블로그에다 제가 이미지 파일을 올려둘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쪽 소스 폴더에다가 그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 패키지겠죠? 뷰단 작업이 들어가는 뷰 패키지고요. 클래스 명을 그러면은 로그인 프레임으로 할까요? 로그인 프레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폴더를 만들어 주는데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로그인 할수 있는 로그인 배경 같은 걸 이렇게 넣어 주고요. 이제 하려면은 로그인 그 버튼도 있잖아요. 버튼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프레임이니까 이거를 먼저 하려면은 이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 로그인 프레임 클래스는 무엇을 상속해 줘야 되냐면은 J 프레임을 상속해 줘야 됩니다. J 프레임은 자바에서 그 스윙, 자바 스윙의 이제 자식 자손 클래스인데 이제 방금 보시는 것과 같은 프레임들을 나타내게 해주는 그런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일단 바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메인에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 자신을 부르면은 테스트로 이제 딱 시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성자에서 이제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넣어 줘야지 자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로그인 프레임에서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레임마다 모든 세팅을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게 타이틀을 뭐 로그인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셋 사이즈가 한1600, 900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클로즈 오퍼레이션은 이제 X 표시가 있잖아요. 이제 요 X 표시가 있는데 요 X 표시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봐 주는 겁니다. 가지고 요 X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 X 표시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거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JFrame. Exit on Close는 이제 프로그램이 꺼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이 로그인 프레임은 그 로그인 되면 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dispose on close,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set visible, set 마지막으로 set visible true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게 로그인 세팅, 이렇게 이게 프레임 세팅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할까요? 한번 그냥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생으로 나와 있는 이제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스윙해서 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다가 내용물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은 여기서 작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 하나 만들어서 패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시고 그 패널에다가 이제 텍스트 필드랑 패스워드 로그인 그냥 이런 식으로 셀로판지 하나하나씩 겹치듯이 넣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을 작업해 볼까요? 가장 먼저 이제 배경을 넣어야겠죠? 이제 패널,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패널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널들을 넣어줘야겠죠? 이제 패널 넣어주시고, 이제 로그인 첫 번째로 들어갈 로그인 텍스트 넣어주시고,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초 지식이 필요하신데요. 이제 레이아웃 설정이 필요합니다. 레이아웃 설정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PSD를 먼저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 하나하나를 일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 설정 값을 넣어줘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버벅이죠?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set layout 여기서 null을 해주면은 절대값으로 절대값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숫자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절대값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시고 싶은 내용이 그 패널 1에 들어갈 이제 배경 이미지가 보고 싶으시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은 먼저 이그 전체 변수로 전역 변수라고 그랬나요? 전역 변수로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미지를 버퍼드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버퍼드 이미지는 먼저 넣을 값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생성자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불러와줍니다. 어떻게 불러와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니까요.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알고리즘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쓰는 사용법만 계속 익히시면 되거든요. 가지고 try 이미지는 이미지 입출력, 이미지 IO 입출력에서 여기서 read에서 파일을 불렀는데 요 파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경로명 이미지랑 로그인.png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주시는 것이 되겠죠. 요걸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요거를 이 로그인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로그인 png를 나 여기서 이렇게 불러올래 요렇게 가져올 거야 이렇게 트라이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트라이를 해준 다음에 입출력이니까 예외 설정을 해줘야겠죠. IO exception 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지 불러오기 실패. 그 다음에 system.ext 프로그램이 꺼지겠죠. 이제 이 이미지를 갖다가 패널에서 이제 드로우를 해줘야겠죠. 드로우를 해주면은 이게 배경으로 이제 먹히게 됩니다. 자 이제 패널 1에다가 이제 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이 패널 1을 이미지를 그려줄 패널을 먼저 이제 내부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클래스 화면 좀 올릴게요. 클래스 my 패널 상속으로 이제 J 패널 상속으로 J 패널이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public void paint 페인트는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 이쪽 J 패널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해주는 메소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이미지. 이미지를 이제 여기서 잘못 골랐군요. 이미지 아까 저 저장해준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가로 0, 세로 0, 이 넓값은 왜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남이 사용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적었을 뿐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죠 아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이제 my 패널이라는 J 패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y 패널은 변수명을 정해 주셔야겠죠. 변수명 정해 주시고 new my 패널 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가들에다가 ADD는 이쪽 J 프레임에다가 뭐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패널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마이 패널이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 마이 패널 있죠? 마이 패널을 여기서 이렇게 불러와서 이쪽 패널을 요거 J 프레임에다가 추가시켜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 주시면은 아직 안 나왔네요. 잠시만요. 레이아웃을 지금 널로 정했죠? 널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패널.setBounds. 이게 그 경로 설정, 그러니까 위치 같은 걸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set bounds 그리고 위치를 가로 0, 세로 0, 1600, 900을 꽉 채워서 보여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포토샵 이미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된 거죠.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 필드 넣어주시고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이제 버튼 넣으면 이제 완성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에 이제 셀로판지 같이 지금 작업이 될 거거든요. 가지고 여기서는 J 레이어라는 것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J 레이어라고 이제 이 자바 GUI 작업을 셀로판지 같이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은 그리고 레이어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넓값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레이아웃 설정을 한번 해 주자면은 J 레이어드 펜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셀로판지처럼 처리를 해 주는 클래스입니다. 가지고 레이어드 패널이라고 한번 이름을 줘 볼까요? 가지고 여기다가 UJ 레이어드 패널 넣어주신 다음에 lpen 레이어드 패널에다가 똑같이 set bounds 00 1600 900 넣어주시고 이제 레이어드 패널도 똑같이 set 레이아웃을 이제 넓값으로 넣어주겠죠. 그다음에 요 패널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총 레이어들을 이제 셀로판지처럼 처리해주는 레이어 패널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 패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ADD 마지막에다가는 이 셀로판지를 추가를 한 거고요. 레이어드 패널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쪽 패널을 여기 있는 패널을 이제 요 레이어드 패널에다가 넣어주게 된 것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아이디, 아이디, 그러니까 텍스트 필드를 넣을 곳을 한번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창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필드, 비밀번호 필드. 자, 로그인 필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걸 또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액션 처리해서 이제 이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여기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텍스트 필드 보기 쉽게 로그인 텍스트 필드, 로그인 텍스트 필드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로그인 텍스트 필드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똑같이 J 패스워드 필드는 패스워드 필드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J 버튼, 마지막 로그인 버튼도 있겠죠? J 버튼은 이제 버튼으로 불러옵니다. 지금 이거를 다 아실 필요가 없으신 게 계속 쓰실 내용이거든요. 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눈으로 익숙해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로그인 필드가 로그인 텍스트 필드였죠? 이제 이거는 new J 텍스트 필드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new J 텍스트 필드인데 이 안에다가 15글자까지만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그인 텍스트 필드는 계속 이제 일일이 여기서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경로를 넣어주셔야겠죠. 이 경로는 제가 이제 계속 하나씩 넣어보면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레이어드 패널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로그인 텍스트 필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실행? 실행.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위치에 딱 들어맞게 입력이 된 것이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서 나중에 이제 이걸 또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냥 큰 흐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밀번호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비밀번호도 이제 똑같습니다. 패스워드, 이거는 UJ 패스워드 필드고 똑같이 15글자만 받겠습니다. 패스워드 필드는 set bounds, UJ 이걸로 731 가로 이제 세로 위치 가로 길이 280 세로 길이 3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 셀로판지에다가 추가를 해줘야겠죠? 셀로판지에다가 나 이제 이거 좀 넣어주세요 하면은 텍스트 필드를 여기다 넣어줘 하면은 뭐 실행해볼까요? 실행하면 텍스트 필드가 들어갔죠?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됐고 그 다음에 버튼 추가. 버튼 추가를 해줘야겠습니다. 버튼 추가, 로그인 버튼이죠. 로그인 버튼은, 위에서 지정한 J 버튼이죠. J 버튼은 new J 버튼인데,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미지를 이제 버튼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쓰는 것이 new 이미지 아이콘인데요. new 이미지 아이콘 하신 다음에 경로를 이제 똑같이 아까 저 배경화면 불러오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should, png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똑같이 또 set bounds 해주셔가지고 가로 위치 755, 세로 위치 689, 가로 길이 104,
이미지 크기대로 정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드 패널에다가 나 넣어주세요 합니다. BT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실행을 하면 짠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네, 버튼이죠. 버튼이 완성되었고 여기다 비밀번호 쓸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업이 일단락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거의 속성들을 가지고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요 분위기에 맞게 작업을 해주면은 일단 뷰단 작업은 끝이 나는 거겠죠? 자, 한번 다시 꺼주시고요. 잠시만요. 20분이 됐네요, 벌써. 아이고. 자, 저기 녹화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자, 어디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에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때그때 이제 보면 되거든요. 아, 그냥 이럴 때 이렇게 했더라고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물좀 마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씨를 이제 정해주셔야겠죠. 먼저 이제, 자, 화면을 보시고 문제점을 살펴보자면은, 이거 두 개가 있죠? 지금 이거는 투명 상태고 글씨가 초록색입니다. 투명 상태고 글씨가 초록색이죠? 버튼도 이제 PNG 파일로 이제 투명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키워드는 투명. 투명과 이제 글씨 색깔. 이제 이런 걸로 직접 이제 구글링 하시면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거 이제 질문 답변했거든요.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책 보실 거 없이 이런 걸 찾아가지고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이건 전부 다 사람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죠? 자, 이제 먼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작업 해결에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아, 뭐가 나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이제 먼저 로그인 필드에 투명 처리를 어떻게 해줬냐면은 로그인 텍스트 필드 아유 로그인 텍스트 필 텍스트 필어 뭐야 씨 마음이 바쁘네요. 아, 스펠링이 약간 에러가 있네요. 로그인 여기서 set 오퍼큐가 있습니다. 이거를 false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팩토링 좀 하겠습니다. 리팩토링 로그인 텍스트 필드 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set opaque를 false로 주시면은 투명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주실 내용이 색깔, 글씨 색깔을 이제 초록 색깔로 바꿔주셔야겠죠? set 여기서 set foreground를 color.green 그린으로 주시면은 이제 이게 전경색이죠? 전경색, 전경 색깔을 그린 색깔로 바꿔주십니다. 비밀번호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password field set opaque false password field set foreground color.green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지금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경계선만 없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또 검색을 해 보시면은 또 이제 이게 경계선 없애는 이제 경계선을 이제 보드로 그러죠. 이제 보드로 이제 텍스트 필드랑 보드로 이제 검색하시면 또 이제 거기에 스택 오버플로우에 사람들이 답변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아이고. 요거 지금 텍스트 필드에서 set border를 이제 java x. 지금 보드 팩토리 잠시만요. java.x.swing.factory에서 create empty border 이걸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경계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겠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로그인 버튼만 이제 투명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투명 처리는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이제 매번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살짝 그런데 버튼에다가 set border painted border 경계선 칠하는 거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버튼 점 이제 set focus painted 이것도 false 이것 해주시고 set content area field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버튼 투명 처리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메인 화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뭔가 뜻깊죠? 자, 하지만 이제 지금 액션 처리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장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액션 처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